여러분, 방송해야지. 안 할 거야? 어?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얼굴이 막 닦아서, 막 여기저기 한숨 쉬고. 닦아서 그래 내려오고. 우리 승훈 씨, 뭐, 아까는 뭐 엄살피더니만 지금은 너무 진지해지고 막. 나 여기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 뭐라고요? 오늘 나무납을 잘했어요. 제가 나무납을 잘했다고. 만족스럽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하라고. 들리는 대로 따라서 하라고. 자, 방송하시다. 방송. 자. 지쳤어. 아이고,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 스프레주가 그 딱 4일차 되는 날이죠. 네. 오늘 시조사 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인데. 네네. 역시 그, 생각만큼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딱 돌이켜보면 이거를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경매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이런 어떤 과정이 없으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할 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런 걸 오늘 느끼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일단 재밌는데 어려운 거 있죠. 근데 그걸 풀어가는 재미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스파레즈를 안 들어오고 그 보통은 다 이름 배우잖아요. 초보, 그 다음에 권리분석, 그 다음에 뭐 배우고 그래서 이제 입찰 되기는 보는데 만약에 그랬을 거라 하면은 어땠을까? 한번 자기 생각. 한 3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뭐, 그, 이론 공부만 한 1년에서 2년 걸리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해야 되면은, 최소 3년은 더 시간을 소용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간은 한, 최소 2년은 벌고, 시작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3년 뒤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3년 뒤에 봐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그때 이제 새롭게 배웠으니까 그때 가서 정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그 스파르주를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성태 씨.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거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해서 포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예. 여기에서 막상 배우는 거와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것 이외에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혼자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머릿속이 멍해지고 그냥 어느 정도에서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레주를 선택하게 된 게 이제 첫 시간 때는 뭐 많은 얘기들을 들었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 시세 조사도 하고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스파르타식 교육이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예. 그래요? 네. 자. 우리 얼굴 누렇게 떴어. 아니,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혼자서 했다면 너무 선희 씨 전에 한 2년 전에 했을 때 혼자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시세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가 중도 포기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시나리오 작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고 그 필요성을 또 제가 못 느꼈던 거죠. 예, 그런데 시나리오 작성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또 제대로 되지가 않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멈췄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시나리오 해가지고 하는 거야말로
물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얘기의 흐름이 잘 이어지지가 않아서, 아까도 전화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버벅댔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많이 숙달을 해야지만이, 예,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파레즈 와서 전 실무 배우잖아요. 진짜, 그죠? 네. 진짜 중요한 실무. 근데 이 실무를 이제 터득한 친구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물건지를 안 가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근무하면 부산에 있는 물건도 대구에 있는 물건도 가지 않고 조사를 해서 마지막에 입찰 보는 날, 당일날 물건 보러 가는 우리 교육생들이 태반이에요. 갈 시간이 안 나니까. 근데 이거를 한다는 거를, 그죠? 우리가 이론으로 진짜 배워가지고 한다 하면은, 그게 가능이 와요? 해보니까? 어때? 우리 혜수님. 가늠이 안 와요. 가늠이 안 와요? 이해는 되는데, 제게 되질 않아요. 쉽지 않지만, 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화 상대방이 있는 그분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지금 이 양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오늘 해보니까 좀 어때요? 아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점심시간에. 압박 심하다. 올 때마다 건물 하나씩 가져와. 오늘은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어떤 해답을 얻었냐 그러길래 약간의 빛은 보인다. 완전한 내 것이 되진 않았지만 빛은 보인다. 그래서 빛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크게 큰 소리 쳤는데 빛을 봐야겠죠? 우리 영주 씨. 만약에 습하지 않았다 하면 이론부터 공부했다 하면은 지금도 이론만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스파레주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실무잖아요. 우리가 이론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벗어나면 나도 건물주가 되겠구나.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뼈하고 살을 붙이고 나면 나도 이제 건물주가 돼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스파레즈는 그때 이제 고기 잡는 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그 대신 이제 그물을 깨고 그죠? 어떻게 깰 것인지 하는 연구는 자기가 자꾸 터득을 해야 되겠잖아. 그리고 이제 낚시는 이제 그걸 따라서 뭐 대어를 낚을 수도 있고 조그맣게 어쨌든 내가 가진 게 또 작다 하면은 그물망이 작다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물건을 낚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현우 씨 처음에 많이 어두웠는데 좀 자신감 붙었어? 들을 때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도 이게 막상 이게 그 캐릭터라고 하는 해 되니까 좀 잘 어려워요. 지금 봐서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해 이제 솔직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질 않더라고요 지금. 네. 만약에 진짜 여기에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인데 안 왔으면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중도 포기? 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PT생으로서 성공하는 친구들은 그게 얼마나 열정적인지 대단한 건지 존경스러워요. 그죠? 네,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앞에 간 사람들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나도 그 성공이 보인다. 그래서 뒤처지지 말고 따라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따라가야겠다. 방금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그래 발자국을 따라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물건 하나를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글로 배운 경매 공부가 얼마나 잘못했다면 허당인지 느껴져요? 그게? 글로 배운 거는 누구나 다 접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와서 배우는 거는 이제 확연히 다르니까요. 뭐 물론 막상 지금 뭐 컴퓨터도 다루기도 힘들고 뭐 잘 파악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거를 견디고 나면 분명히 본인에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다 같이 견뎌내고 좀 더 연구를 해서 다들 부자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뭔가 좀 성공해서 희열을 느끼신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아침에 올 때도 난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기분이에요. 아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오늘도 또 편견 이런 게 또 느껴졌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조사하면서 만약에 안 했다면 아직도 이제 이론 박사만 됐겠죠. 이런 게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시사조사 조사할 때 의사를 꼭 좀 팔겠습니다. 의사를 팔고 뭔 뜻이야? 의사하고 부동산하고 팔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의사 컨셉이? 집사람은 무조건 의사입니다 앞으로. 의사로 하니까 시알이 잘 먹혔어요? 답이 다 나왔어요. 한 방에. 한 방에? 시사조사, 그 월세, 충청북도의 명동 다 나왔고 다른 데 더 이상 해볼 게 없더라고. 캐릭터를 확실히 그게 의사야. 그게 의사야. 친구가 의사고, 집사람이 의사고, 내 저기 그 와이프 친구도 다 의사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의사야 이제. 그러니까 10억짜리 커다란 건 해도 작은 건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호사겠지. 간호사. 간호사. 아이고. 아까 수업 시간에 우리 승은 씨 자신 없어. 자신 없어. 아까 대표님이 마트 가시면서 우리 승은 씨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이러더라고. 저거를 어떻게 약을 줘야지만 저 자신이 살지 이러던데. 우리 팀의 리더는 또 뽑았어요. 또 리더야?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 뭐가? 뭐 이렇게 중얼거려? 분위기. 아니 아까 아까 그 수업 중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쩔쩔맸잖아. 근데 지금 뭐가 한 방에 해결해서 얼굴이 뭐 반장으로 뽑힌 것 같은데 세 명 중에 한 명으로 해보니까. 아 진짜 협회장님의 그 보시는 눈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저 계속 겁 먹고 있는데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안 숨겨지네요. 시세조사가 진짜 연기력과 아이디어와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얼마나 그 요령껏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그 낙찰 금액이 정말 잘 정해져서 성공할 수 있는 경매를 성공할 수 있는 열쇠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지금 한 50%? 아직 이제 스파레주 이제 오늘 4일 차니까 끝나면은 100%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은영 씨. 무슨 얘기를 해요? 혼자서 이렇게 쭈물거려. 아니, 지금. 같이 팀은 조사했잖아. 네. 근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컨셉도 지금 굉장히 잘 잡았고, 그 역할을 너무 잘했어. 너무 재밌게 잘했고. 본인은 어때요, 좀? 저는 아직 뭐,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하면서 좀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진짜 많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노력하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이제 내일도 이제 오늘 시조사 이제 1탄 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제 벌써 이렇게 하는데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니까 봐봐요. 스파주 교육생들이 이렇게 실무를 배우니까 이렇게 해서 경험을 쌓으니까 나가가지고 건물 한동 다가구 건물 한동 하는 거가 이제 이해가 돼요? 막 다가구 건물 막 상가 한동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다가구에 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이제 3주째 들어서고 이러니까
다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빌라가 뭔 차이가 있는지 이제는 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특파족이 나오는 교수님들 보면은 거진 건물 한 동씩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다 초보자예요. 여러분들처럼 뭐 공부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대표님이 스파주 교육생들 정말 센짜 좋아하잖아요. 공부 딴 데서 안 하고 온 친구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생 초보로 들어왔지만 이게 단순히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가증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우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협회 그 영상도 보고 있는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그 많이 나왔는데 그 말과 같이 진짜 노력하면 언젠가 하늘의 뜻이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확연히 느낀 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결과물이 꼭 이렇게 좋게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느끼고 있어요. 네. 이제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와요. 방송 들어보니까 뭐 낙찰과 건물 한동 받았던데 그거 몇 년 되면 그렇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분 3개월 되셨는데요? 그분 뭐 5개월 되셨는데요?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아 무슨 사기를 그렇게 치느냐는 식인 거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시는 분이니까 네네. 그 기간을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네.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라는 거는 뭐 몇 개월에서 뭐 2, 3년 안에 해서 자기 것을 그 완성했다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교육받고 아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라면 가능하겠구나.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끼죠. 하니까. 근데 왜 안 믿어졌어요 그게? 책으로 봤으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음식을 뭐 음식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을 보고 그러면 책만 나잖아요. 경매도 책으로 보니까 책에 관한 거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거죠. 뭐 또 주변에 조금 안다는 사람들 쫓아다녀봐야 체계가 안 잡힌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아 그 경매 그거 뭐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영양가도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인데 이 협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이런 마인드 위주의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실제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이러니까 가능할 수 있다. 그 짧은 기간 안에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책으로 또 아름아름 아름 분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망하기도 하시고 뭐 이제 한두 건 하다가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만 보니까 그런 생각만 드는 거죠. 아, 짧은 기간은 절대 안 돼. 이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거예요. 아까 대표님이 그 마트에 가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 스파레즈는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최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파레즈 나온 사람들은 일단 겁이 없고 어떤 물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겁이 없고 근데 이제 딴 데서 이론으로 배운 사람들은 빌라 한두 건 하고 자주해진다는 거지. 거기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더 구체화되는 거는 이제 내일 6일차쯤 되면 6일차 이제 오늘이 4일이잖아요. 네. 5일, 6일 쫙 되면은 이제 수익률표를 짜게 돼요. 물건 막 계속 지금 조사시키잖아요. 오늘 내일 해서 짜게 되면 그때 뭔가가 방송 중이야. 공부하는 거야? 하셔도 돼요. 지금 작성하는 거지 서류. 네. 이 정도로 열정이 되는 다들 이 정도로 열심히 하시니까 말 한마디 하고 고개 숙이고 지금 작성하고 하는데 방송이고 뭐고 지금 멘트만 생각나? 시나리오 멘트 어찌 해야 해 막 이런 거 작성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실력이 내 실력이 딱 장착이 되면 진짜 전국에 있는 물건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은 이거 외에 방법은 없어요.
요 기술이 진짜 중요한 기술이지, 지금. 오늘이 진짜, 오늘 내일 하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이게. 시세조사 하는 거. 1단계는 이제 물건 검색해서 물건 골라내는 능력. 결국은 다 자기 목이잖아. 그죠? 자기 목이잖아. 근데 그걸 자기가 안 하면 뭐 누가 해? 자기 누가 낙찰 받을 건데. 그렇죠. 하니까 자기 목이니까 거기에 진짜 나의 열정이 빠져버리면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고. 여기에서 누가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네? 남자 훑어봐. 저 같은데요. 아니 자극을 주게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지워봐. 어디서 돌아가신다고요? 아니면은 가장 먼저 경례 계획을 죽은 사람 아니면 이 기술 좀비라고 말하셨던. 좀비. 좀비는 생각지도 않았던 단어인데. 저는 그때 빵 타죠. 우리 스파레주 교육생 중에 김대용이라는 친구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현대 하이텍인가 그 대기업 과장인데. 그 친구가 이제 대표님한테 그 상가 그거 받아가지고 대기업 연봉 1년 만에 버린 친구잖아요. 방송 안 들었구나. 봤어요. 그 친구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워낙 바쁘니까 시간이 안 나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해. 그래서 너는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실장님 나 살아있어. 좀비잖아 지금. 일단 죽지는 않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는 좀비자고. 그래서 근데 거기 부부가 같이 해가지고 물건을 3개인가 4개인가 이제 받고 최근에 지금 중국으로 발령 나가지고 거기 총괄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대표님한테 한번 인사 왔다가 간 친구인데 벌써 그 교육생이 그 교육생이 스파이조 일기야. 일기 명단에 최근에 뭐 하느라고 보니까 일기 명단에 들어있더라고. 대영아 잘 듣고 있냐? 중국에서 진짜 열심히 한 친구인데. 하니까 상상하더라고. 그냥 그 친구가 이제 살아있어서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좀비 교육생. 그러면은 현재 자기 기수에서 제일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굴 것 같아? 근데 한 분만이 아니라 좀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요. 누군데? 제일 먼저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딱 일단 저희 회장님. 회장님, 우리 영준님. 네네. 그리고 힘들다고 하시면서 은근히 빨리 진짜 은근히 빨리 받으실 것 같은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 네, 그렇게 있으면 예. 네. 아니 왠지 모르게 다들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래도 가시면서 다 일단 공부는 여기서 하긴 하되 따로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뒷구멍으로. 그래요? 어느 순간 낙찰을 받았다고 다음 주에 그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마음은 있는가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선생님은 남편분이 스파주 간 날마다 물건 들고 왔냐고 이러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아. 그럼 이쪽 팀에서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님. 우리 전주 여사님. 전주 여사님? 네.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자신감만 조금만 더 있으시면 아마 제대로 엮어지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여건이 뭐 다 누구나 사정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네. 또 뒤로 준비한 게 또 있잖아요. 또 준비해 놓고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건물주 됐다고 한턱 쏘세요. 쏘고 싶다. 난 무조건 쏜다. 어떤 거 메뉴? 나는 무조건 쏜다. 아니야. 너무 약해. 좀 센 걸. 자. 그래야 하지 돈은 크게 걸어 크게. 나 내가 만들어서 쏴한다 내가 지금. 나의 솜씨를 발휘한다. 원하시는 거 뭐든지 쏘겠습니다. 식당이 편해요. 가서 일해야 돼. 아유 맞아. 이제 되돌기면 이제 그 스파주 나오게 되면 이제 빨리 가는 사람들은 수업 중에도 낙찰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고 또 이렇게 이제 샘플링, 지금 오늘도 샘플링 했잖아요. 물건 막 골라가지고. 내일도 또 이렇게 할 건데, 그 샘플링 하면서 이제 오늘 경험하고 내일 또 조사하다 보면 어제, 오늘하고 또 내일하고 또 틀려요. 조사하는 능력이. 그랬을 때 물건이 이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낙찰 받은 친구가 그 유튜브에 방송해줬는데, 누구지? 이름이? 저쪽에 남양주 사는 친구인데, 제인이, 정재인 씨라고 서울에 있는 빌라. 약간 언덕배기에 반 빌라인데 자기 돈이 200만 원인가? 들어간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 교생들, 우리 교생 팀끼리 물건을 조사했는데 괜찮은데 다들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파레저 졸업한 그날, 7일차 날 일요일이잖아. 끝나고 월요일날 입찰 보러 가가지고 전화 왔어. 수장님 저 법원인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난 몰라가지고 아니 왜? 이랬더니 물건 조사하던 거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안 들어간다 해서 자기 들어가려고 지금 법원 나왔다고 대표님 좀 바꿔달라 그러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대표님이 아침에 전화 받아가지고 뭔 일이야 이게 이러면서 어쨌든 대표님도 그거에 대해서 물건을 알았잖아요. 샘플링 해가지고 조사하던 걸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물건이니까 이제 몇 가지를 더 집어가지고 보강조사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막 또 이제 시조사 능력을 또 키웠잖아. 아침에 입찰 보러 가가지고 부동산 다섯 군데 전화해가지고 필요한 정보 싹 정리해서 입찰 보고 당첨됐잖아. 엊그제 저번 주에 킹세나에 왔었는데 두 번째 물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 대단하지. 그 10기인데. 10기에 지금 두 명이 두 번째 물건 준비하던데. 일단 들어온 정보는 그래요. 한 친구는 방송에서 나갔던 임재봉 씨, 그 있잖아요. 건물 사랑한다 막 했던 친구. 벽짓고 이런 친구. 그 친구. 그만큼 애정도가 높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속에 열정이 세잖아요. 그죠? 킹스나 때 모텔 건물인가? 그거를 골랐어요. 골라 갖고 왔는데 그 유치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파이즈 나온 교수님들은 탁 보면 이게 가짜라는 걸 아는데 권리 분석만 공부한 사람들은 유치권 하면은 벌써 이게 겁부터 먹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한테 한 번 더 컨펌 받으려고 세미나 끝나고 이제 물어보고 이러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두 번 벌써 하잖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1년에 그렇게 배운 친구들 다섯, 여섯 개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죠. 1년에 막 6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애지간하면 적당히 하라라고 한 적도 있어, 제가. 아우, 징하다, 진짜.